그림은 곧 마음이고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중국인의 자존심이라고까지 불렸던 치바이스. 100년에 가까운 삶 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그가 그리고 싶었던 마음 또는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? 중국의 외딴 곳 후난성 샹탄현.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자 시골뜨기 몫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한 37년 동안 이곳 생가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대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작품에 아마 담겼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추구했던 실사구시 사상이 그림과 만납니다. 그래서의 최고의 거장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. 저도 직접 그분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과 그분의 정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. 你好，你好，你好，这里是齐白石先生的故居哈。啊，对。啊，您是这里的讲解员。讲解员，那懂得很多了。还行吧。那再请教一下哈，那个齐白石先生的一些故事啊，什么生活啊，就请您说说给我们听。好。啊，这边这个房间是齐白石正堂屋。哦。嗯，他平时用来祭祀还有招待客人用的。这个就是齐白石的墓。你看，여기이제출생지고 처음에 여기서 태어나셔서 37살까지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하셨다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연표가 나와 있는데요. 원래 이러면 순지, 제순지였죠. 아, 그러면서 이제 쭉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호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쭉 저기 나와 있네요. 너무나 가난해서 글 공부조차 서른이 넘어 시작할 수 있었던 치바이스. 하지만 그 가난은 그에게 추억이자 소재이자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였었습니다. 딱 들어오니까 거실에 이렇게 딱 세 폭의 복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. 평범한 채소와 과일들, 쥐와 풀벌레, 문인이 내팽개친 소재들을 치바이스는 이곳 시골, 아니 자연의 순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. 배부른 추억만을 가진 자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그림이었습니다.